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마스크도 썼고요. 두 분이 뭐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상에서 인사를 하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뭐 그럴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게 보이고요. 두 분의 표정도 좀 한번 가까이 볼 수 있을까요? 자, 서로 지금 안 보죠? 서로 쳐다보지 않는 모습. 뭐가 좋다고 보겠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못 볼 사이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또 반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두 분의 관계가 최근 좋지는 않았던 것은 명백하고 또 대통령이 주재한 자리이니만큼 두 분이 여기서 불필요한 신경정을 버릴 이유도 없다라는 판단들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과 유추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뭐라고 언급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습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하라라는 게 대통령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당의 이해찬 대표는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최근 여권에서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라는 발언도 계속 나왔었는데요. 당대표의 입장은?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당에서 거론하는 것이 좋지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한구령이 나온 거예요. 한구령 3쯤 되죠. 윤석열의 윤자도 이름도 거론하지 말라라고 어제 최고회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얘기를 했었다라고 민주당 관계자가 동아일보 기자에게 얘기했고요. 일각에서는 윤석열을 쫓아내서 굳이 훈장 달아줄 것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한 것 같다라는 설명도 오늘 동아일보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윤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예찬 대표가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잘 협력하라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여당의 김용민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거를 제공하는 화서분 같은 존재예요. 검찰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검찰총장의 그런 인물이 되지 않을까. 결국에 나중에 공수처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님인데 여당 김용민 의원의 목소리 들었어요. 어제는 서른 최고위원이 윤석열 총장이 나라면 물러날 거다라는 얘기 들었고 또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였던 우희종 교수는 눈치도 없고 자존심만 세다라는 어떤 비난적인 얘기까지 지금 했는데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말이죠. 특히 이제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이쯤 됐으면 좀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끄떡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만두라고 자꾸 옆에서 얘기를 해서 자존심상 그만두기를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당대표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떤 정치적인 걸 좀 중요시할 수밖에 없고 만약 계속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퇴진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가하게 되면 그러니까 검찰을 여권이나 청와대가 장악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박범계 의원이 그 언론의 인터뷰한 내용이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물러나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이 나라 대통령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임명권자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러실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이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박범계 의원이 대통령의 마음을 좀 잘 아는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그만두라 뭐 그렇게 할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분명한 것은 박범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만약 사퇴를 시키면 윤석열 총장한테 훈장을 달아주는 게 똑같다. 아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것은 일단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탄압을 받는 그런 프레임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정말로 사퇴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그러면 결국 야당이 어떠한 지금 야당이 지금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한 걸로 보이는데 오히려 쫓아나는 게 훈장을 다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랄지 지금 뭐 물론 서른 의원 같이 경력이 있는 그런 의원도 계시지만 근데 초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좀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좀 감정적인 걸 좀 앞세워서 윤석열 총장을 공격을 하는데 어떤 정치라는 그러한 어떤 깊은 의미, 어떤 정치의 흐름, 그런 걸 보면 저는 이해찬 대표나 박범계 의원의 얘기가 상당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윤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데 한편으로 딱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마침내 충성 경쟁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도의 정치 구단들이 하는 얘기를 좀 새겨 듣고 만약에 총장이 그만둔다고 하면 본인이 자진해서 그만두는 것이 모양새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 출신이에요. 한 조간신문은 이를 두고 역할 분담론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그 조간신문의 개인 견해입니다. 쓰고 있는데 예컨대 이해찬 대표나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압박하는 메시지를 하지 않지만 주변에서 현역 여권 의원들이 주변에서 계속해서 윤 총장에게 수모를 주고 굉장히 기분이 나쁠 법한 사퇴의 압박을 계속 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역할 분담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조간신문은 해석하게 됐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다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해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발신했죠. 그런 점에서 역할 분담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도 저는 그 의도가 예를 들면 진짜 뭐 어떤 초법적 발상인 사실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을 이겼으니까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초법적 발상, 초법적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뭐 주의를 줄 성격이 아니라 사실은 뭐 아까 전에 김관선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총장의 뭐 정치적 체급을 오히려 올려줄 필요가 우리가 있느냐 뭐 이런 의도에서 나온 함구령이라면 혼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함구령이라면 사실은 뭐 그 다 같은 발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보면 그냥 검찰총장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인 뭐 정적처럼 지금 여권이 몰아가고 있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에서는 뭐 다른 점이 다른 게 아니다. 뭐 그런 생각도 함께 듭니다.